5시였어요, 5시. 아직 해도 좀 뜨기 전이네요. 완전 지금 저녁. 네. 일단은 너무너무 굿모닝이고요. 전날에 술을 좀 드셨나요? 왜 이렇게 탔어, 그새? 우리는 오늘 이렇게까지 일찍 움직이는 이유가 우린 갈 곳이 있어. 우린 파타야를 갈 거야. 파타야. 파타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. 파타야를 갈 거야. 휴양하러 가셨네. 휴양하러 가셨어. 와우. 와우, 대박. 예스, 대박. 아, 파타야 좋다. 관광객들 뭐 신혼여행 많이 가잖아요. 파타야가 2시간, 1시간? 2시간 정도. 2시간, 2시간. 2시간 정도. 근데 가려면은 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. 새벽이니까 픽업 서비스를 신청을 했어요. 그런 게 있어요? 네. 아니 파타야 가는 택시들이 요즘에 또 강도 사고도 있고 바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픽업 서비스로 이용했는데 뭐 인터넷에서 그냥 날짜 인원 체크하고 그냥 기사님 오셔서 목적지까지 편하게 좀 갈 수 있었어요. 안전하게. 택시보다 살짝 비싸긴 한데 안전하죠. 안전하죠. 우선이니까. 예. 기사님이 오셨는데 저기 계시다. 김희성. 김희청. 여기서 이제 꿀잠 자야지. 맞아. 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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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잠을 자보고 가는 동안 파타에서 네, 정신을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이따가요. 꿈나라로 빠빠이. 세단이 11만 6천 원. 2시간이 11만 9천 원이요? 네. 2시간인데 그 정도. 2시간에 11만 9천 원. 왜 이렇게 뭐? 거기 40분 됐던 것 같은데 그때.